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한국판 타우러스 미사일격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이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됩니다. 지난 12일 방위사업청은 2028년까지 약 1,900억 원을 투입해 KF-21에 탑재 운용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체계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무기체계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핵심 표적을 정밀 공격할 수 있는 KF-21의 핵심 무장이며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입니다. 그동안 공중발사 유도탄은 지상과 해상발사 유도탄과는 달리 비계척 분야로 남아있었는데요. 유도탄을 항공기에 안전하게 장착 분리하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방사청은 관련 기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공중발사 유도탄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며 자체 개발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무기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시제품 제작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무기체계의 수출 가능성은 물론 KF-21의 수출 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상에서 해상 표적을 타격하는 지대함 용도로 시험 개발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공중에서 지상과 해상으로 모두 발사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용으로 개발 중인데요. 이 기술은 개발 초기 단계로 개발에 성공한다면 국산 경공격기인 FA-50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록히드 마틴의 F-16은 생산이 중단되며 사양 업그레이드만 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형 경공격기인 FA-50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무장량이 적고 작전 반경이 짧아 활용도가 낮은 점은 FA-50의 단점으로 대두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맺은 FA-50의 경우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모델을 수출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이는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을 업그레이드해 F-16 수준의 전투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로 수출이 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또한 FA-50은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고가 무기 구입이 어려운 동유럽 및 동남아 시장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입니다. 한국의 항공무기는 지상무기와 비교해 기술적 격차가 존재했는데요. 그러나 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으로 항공무기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어 향후 국산 전투기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